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와 그리고 핵심적인 종목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또 소통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때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내용들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도 참고하시면 더 주식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번 주 지금 뭐 대체 휴일이 또 있었고 그 이후로도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미국 증시 잠깐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에 앞서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보면 우리 회원분들 안에서도 일부 분들이 시장이 이런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이런 중동이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좀 위태하지 않냐 그런 여론들이 많았어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계속 제가 주장창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아니다. 그래도 지금 시장은 가는 시장이고 엔비디아도 때려 죽여도 다시 한 번 더 신고 간다. 엔비디아가 죽으면 시장이 죽는다. 자, 기억들 나시죠? 지금 그렇게 엔비디아를 안 좋게 얘기하시거나 또 반도체 안 좋게 얘기하시던 분들 싹 다 없어졌습니다. 왜? 자, 대체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반도체가 강하게 달려갔고 그리고 엔비디아 다시 한 번 $900 이상까지 올라왔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던 분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항상 그래요. 시장이라는 것이 주식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거예요. 주식은 인위적인 것이다 를 먼저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때로는 비상식적인 것들이 대중의 투자 심리로 나타나거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모두 다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의사나 좋은 직업군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주식을 잘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식이라는 것은 때로는 비상식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왜? 인위적인 상승과 하락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대중들의 투자 심리가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이 주식에 대한 핵심 트렌드를 잡는 가장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희가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그 종목에 대해서 때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의 방향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갔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그만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서 아, 시장은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여기에서 핵심 트렌드는 이거구나. 그것만 알아도 훨씬 더 주식이 쉬워져요. 훨씬 더 주식이 쉬워집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결국 성장주들이 계속적인 순환매가 좀 나타납니다. 순환매가.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지수를 잠깐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자, 지금 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다시 한 번 전쟁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들인데 왜 주식은 갑니까? 자, 우리가 10월 7일인가요? 그때 10월 7일 날 이스라엘 하마스가 첫 번째 교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 증시 자체가 어떻게 움직인지 잘 보세요. 자, 교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였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19일인가 27일 그 두 번을 통해 가지고 4.9% 이상까지도 올라갔어요. 그만큼 불안해진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존재를 했지만 전쟁이 점점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상향으로 나타났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그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스라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태세를 갖추면서 합의가 결렬되면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증시는 더욱더 평화를 찾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씁쓸합니다. 그렇죠? 자, 미국이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어요. 4.4%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환율도 일부 안정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위험이 커질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금리가 낮아지는 그런 모순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결국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구나.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은 개별주에 대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절대로 성장주 섹터에서 벗어나시면 안 된다. 자, 그거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수 있는 종목군들 하나씩 같이 한번 보면 우선 이제 대형주는 두 가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CJ. 자, CJ는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신고가 갔습니다. 자, 저희가 10만 원대부터 계속 주구장창 CJ. 자, 그죠? 그 대형주 CJ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아직도 월봉으로 보면 이제 120월선. 그래, 우리가 10년간의 평균 주가를 이제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종목군들은 앞으로도 시세가 좀 더 붙어서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이 조선업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에서 최근 유가의 상승 부분도 있었지만 최근 유가 또다시 한번 빠진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여건. 그러면 이제 대형주로 보면 이제 우리가 HD 현대중공업, 자, 이런 것들도 보면 주가가 추세적인 부분이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이냐? 자, 밑에 보시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왔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수급이, 기관에 대한 수급이 단기적으로 꽤 붙어 올라오는 모습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단기 상승 이후에 아직까지 전고점을 돌파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매집을 이루어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한번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조금 매도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것은 이미 일시적인 부분이라 보고 들어와 있는 물량들이 쉽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만큼 매도율도 상당히 낮게 잡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조선주 안에서 이런 현대중공업 정도는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조선 기자재도 괜찮아요. 뭐 동성화인텍이라든지, 그죠? 동성화인텍이라든지, 또는 예전에 한국화분이었는데 요즘에 세진중공업, 이런 것들 함께 눈여겨보시면 충분히 좋은 또 성적을 좀 거둘 수 있는, 대신에 조선주 같은 게 엉덩이가 조금 무겁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기업들이야. 그걸 감안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별주 안에서 좀 보면 우리가 최근에 조금 들썩들썩거리는 개별주들이 좀 있어요. 그게 게임주거든요. 게임주. 자, 저는 게임주 안에서 이 넷마블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볼 건데, 넷마블. 우리가 처음에 게임 딱 시작하면 어때? 옛날에 띵띵 넷마블 하고 이제 시작이 되죠.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면 어디에요? 하이브 밑에 어도라는 계열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이브 밑에 또 다른 여타의 이제 또 그런 작은 그 계열사들이 존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문화들이 원래는 보면 그 퍼블리싱하는 우리가 게임 회사들도 그게 대단히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지금 이제 사명이 바뀌었지만 게임빌 밑에 컴투스라든지 많은 게임 회사들이 있었죠. 뭐 4시 33분이나 뭐 여러 가지 게임 회사들이 있는 것처럼 넷마블도 마찬가지죠. 넷마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넷마블 밑에 많은 작은 게임 회사들이 많아요.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으면 스튜디오 드래곤 밑에 많은 프로덕션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번에 이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신작에 대한 출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게임주들이 바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저는 나오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타의 게임주들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특히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가 권역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또는 뭐 데브 시터즈 뭐 괜찮다 그죠? 자, 이런 기업들도 괜찮지만 저는 좀 더 넷마블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TLB를 좀 봐요. TLB. 예전에 이제 그 커피 광고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TOP 특별한 커피 TOP라고 그때 이제 원빈 씨가 광고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PCB 기판이 일반 기판이라면 TLB는 TOP입니다. 그만큼 그런 PCB 기판 안에서도 좀 더 특별한 기판. 최근에 트렌드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적층형이에요. 적층할 수 있는 기판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기판에 대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 하나가 이제 이수페타시스, 또 한 가지 TLB라고. 이수페타시스도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신고가에 대한 드라이브도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TLB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TLB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DDR5 램에 대한 부분에 낸드에 대한 부분도 함께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TLB가 다른 여타의 PCB 관련된 기업들보다 좀 더 강하게 TLB가 과거 이제 좀 라인업이 큰 쪽이 이제 대덕전자나 또는 이제 코리아 서피트 같은 기업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라인업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저는 좀 더 반도체 쪽에 집중되어 있는 TLB가 주가가 한 번 더 강하게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TLB는 좀 더 눈여겨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생성의 AI 관련해 가지고 낙폭이 크다 보니까 성장주 안에서 순환매가 좀 돌아간다 했다 그죠? 그러면서 로봇주도 그렇고 생성의 AI 관련된 기업들도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 폴라리스 오피스. 자, 기억나시죠? 폴라리스 오피스하고 자, 한국어 컴퓨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빅3. 그 기업이 바로 이스트 소프트. 자, 이스트 소프트는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서의 AI,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해외에서 생성형 AI를 만약에 이미지 AI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실 간단한 영어만 알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국내 문서 AI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누차 강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한글이라는 것을 독창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이죠. 영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또는 AI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나라 기술보다 해외에 대한 자금력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해외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글은 달라요. 한글은 다르죠. 그렇다 보니까 한글에 특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서 AI인데 그 문서 AI 기업이 바로 한글 컴퓨터와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죠. 자,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기업은 오늘도 강하게 움직였다 보는데요. 왜 근데 이스트 소프트도 중요하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또 우리가 챗봇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앨런이라는 챗봇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글 기반에 대한 챗봇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챗GPT를 뭐 하시는 분들은 한글로 번역해 쓰면 되지.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한글에 특화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그런 AI, 생성 AI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 저는 재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스트 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 컴퓨터 이 세 가지 기업은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많은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뭐 번역 기업들, 플리토 같은 기업도 있다, 그죠? 그런 기업들도 물론 중요도는 다 높습니다. 중요도 높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에 대한 되돌림 파동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이스소프트도 강하게 한 번 더 푸시를 이룰 수 있는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보면, 최근에 조금 소외됐는 기업들 안에서 세코닉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코닉스는 과거 그 자화전자라는 기업과 그 한번 소송도 붙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이런 이제 카메라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 이제 스마트폰 분야죠. 근데 스마트폰 분야에서 최근에 이제 블랙박스 쪽으로 좀 넘어갔던 것이 있고, 또 보면 요즘 조금 더 넘어오는 것이 바로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카메라.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서비스형 로봇들에게 이 카메라가 필수적인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런 세코닉스에 대한 지금 현재 변화는 저 주가에 대한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다른 여타의 이런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좀더 강한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또 이제 세코닉스는 과거 이제 거래 정지 기간도 좀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보다 주가는 더욱더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바닥을 좀 다졌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 세코닉스에 대한 변화도 한번 볼수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이제 원익 QNC. 자, 원익 QNC는 우리가 여기에 Q가 쿼츠, 이제 석영, N, C. C는 이제 세라믹입니다. 우리가 반도체에 들어가는 쿼츠와 세라믹을 만들어내는 업체.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로 따지면 약 26% 정도. 26%가 어느 정도 점유율이냐면 세계 1, 2위권 정도. 그 정도로 이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나타나는 쪽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판가 인상이 조금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좀 개선되는. 우리가 이제 원익 QNC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납품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제 대만 업체들한테도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원익 QNC도 현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지금 충분히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자, 우리가 이 방송에서 FST 지금 YIK, YC 그죠? 그리고 사이맥스라든지 최근에 뭐 테스나 테코잉 다한 번씩 나왔던 기업들이에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원익 QNC도 여기서 한번더 신고가를 가버리면 사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까지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원익 QNC는 반드시 좀 눈여겨보고 지켜보시면 좋겠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개별주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만큼 최근에는 보면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에 따라서 수익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막 TV를 몰두해서 보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또 접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을 대응하는 능력이 오히려 더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를 모두 내가 소화를 해내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심플하거든요. 이렇게 심플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내용만을 보시면서 시장을 슬기롭고 즐겁게 자신 있게 최대 승률로 만들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우리가 끝나기 전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이상로의 빨간 주식 많이 챙겨봐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